고기를 위주로 해서 찍으라고. 그렇지. 그때 그 작업도 돼. 한 번에 찍. 붕어빵 트리 찍힌 기계를 보아하니 확실히 붕어빵인 건 맞는데 네. 반죽 위에 보여야 할 속재료가 아직 보이지 않더라고요. 그러게요. 여기 대체 뭐가 들어가는 걸까요? 기계 속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모습으로 등장한 빵! 고정관념을 깬 붕어빵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.
그런데 난데없이 붕어빵 주둥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. 아이, 대체 왜 그런 걸까요? 네. 어머. 차가운 붕어빵으로 거듭나기 위해 텅 빈 속가락하며 자연바람에 건조되길 5분여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그대로 붕어빵한테 넣어주는데요. 아유, 정말 신기하네요. 그렇죠. 이 이색 붕어빵은 사장님의 못 말리는 붕어빵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는데요. 그래서 크기부터 남다릅니다.